측정차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소유 다이어트인데요. 하는 기간은 총 3일이었고요. 식단은 아침에 고구마 1개, 점심에 식빵 1개와 계란 3개, 저녁에는 김밥 3개. 그럼 다이어트 영상 보러 가시죠. 치즈도 늘. 진짜 맛있다. 3일 내내 점심만 기다려지는 다이어트. 계란을 3개나 먹으래요. 2개도. 예. 식빵 한 조각 먹으면서 계란을 3개나 먹. 지금은 12시가 조금 지났고 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일단 계란부터. 감동란보다 호요란이 더 좋더라고요. 빵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갔다 온 사이에 언니가 다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느낀 것은 꼭 물이 필요하다는 거. 고구마를 먹어도 막 킥킥거리고 식빵을 먹어도 막 킥킥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3개 먹는 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은 계란을 3개를 먹는 게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최대 2개밖에 못 먹었어요, 이틀날에는. 너무 그 연예인 다이어트에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컨디션에 맞게 그 음식 조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빠졌을까? 네, 이만큼 빠졌습니다. 되게 많이 빠졌다는 점. 다음번에는